오늘 이 아침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 23장 23절로 40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가까운데 하나님이요 먼데 하나님은 아니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기를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에 내가 몽사를 얻었다 함을 내가 들었노라.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언제까지 이 마음을 품겠느냐. 그들은 그 마음에 강교한 것을 예언하느니라. 그들이 서로 몽사를 말하니 그 생각인즉 그들의 열조가 바알로 인하여 내 이름을 잊어버린 것 같이 내 백성으로 내 이름을 잊게 하려 함이로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몽사를 얻은 선지자는 몽사를 말할 것이요 내 말을 받은 자는 성실함으로 내 말을 말할 것이라. 겨와 밀을 어찌 비교하겠느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반석을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보라, 서로 내 말을 도적질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그들이 혀를 놀려 그가 말씀하셨다 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거짓 몽사를 예언하여 이르며 거짓과 헛된 자만으로 내 백성을 미혹하게 하는 자를 내가 치리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으며 명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들이 이 백성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백성이나 선지자나 제사장이 내게 물어 이르기를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 무엇이뇨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엄중한 말씀이 무엇이냐 하느냐.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버리리라 하셨고 또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하는 선지자에게나 제사장에게나 백성에게는 내가 그 사람과 그 집에 벌하리라 하셨다 하고 너는 또 말하기를 너희는 서로 이웃과 형제에게 묻기를 여호와께서 무엇이라 응답하셨으며 무엇이라 말씀하셨느뇨 하고 다시는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말하지 말라. 각 사람의 말이 자기에게 중벌이 되리니 이는 너희가 사시는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망령되이 말씀이라 하고 너는 또 선지자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무엇이라 대답하셨으며 여호와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셨느뇨. 너희는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말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너희에게 보내어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하지 말라 하였어도 너희가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하였은즉 내가 너희를 온전히 잊어버리며 내가 너희와 너희 열조에게 준 이 성읍을 내 앞에서 내어버려 너희로 영원한 치욕과 잊지 못할 영구한 수치를 당케 하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 어제 매일 성경 큐티 본문 말씀에 이어서 거짓 선지자에 관한 말씀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남유다의 지도자인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이 바른 가르침으로 백성들을 인도하지를 못하고 거짓으로 인도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3절, 24절을 보면은 당시 남유다의 거짓 선지자들은 자신들의 주관적인 관념대로 하나님을 제한된 지역에만 존재하시는 그런 분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은 때로 하나님이 멀리 계시기 때문에 지금 나의 행동을, 나의 하는 말들을 알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행동했던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가까운데도 또 먼데도 계시는 하나님이시며 천지에 충만하지 않은 곳이 없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말, 우리의 행동은 어떠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언제라도 그리고 어디서라도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켜보고 계신 분임을 우리는 확신하고 그렇게 생활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으시는 그런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면서 말하고 행동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눈에 보이고 있는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면서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시편 139편 7절 8절 말씀에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음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의 신앙의 걸음이 진정 누구 앞에서 살아내고 있는지를 바르게 점검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25절 말씀 이하 32절 말씀에서 거짓 선지자들의 모습이 어떠한가 말씀해 주시는데 30절에 보면 거짓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도적질하는 자들이라 말합니다. 이들은 참 선지자들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도적질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을 통해서 계시된 것처럼 그렇게 착복하고 도용하여 진리를 왜곡시키는 자들입니다. 지금의 많은 이단들이 그러하지요. 결국 자기가 하나님이라 외치지 않습니까? 31절에 보면 거짓 선지자는 혀를 놀려서 그가 말씀하셨다 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들은 혀를 함부로 놀려 하나님의 일을 더럽힙니다. 그리고 이들은 자신의 거짓 예언에 권위를 부여하기 위해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고 내세우면서 실제로는 자신들이 하고 싶은 말, 그런 거짓된 생각들을 늘어놓는 자들입니다. 32절에 보면 거짓 선지자는 거짓 몽사를 예언해서 거짓과 헛된 자만으로 백성들을 미혹하게 하는 자들이라 말씀합니다. 이들은 자신의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언하셨다고 말합니다. 나의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시하셨다고 말하면서 백성들을 미혹하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거짓과 자만의 마음으로 꿈을 이용해서 백성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는 자들입니다. 25절에 보면은 이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몽사를 얻었다. 몽사를 얻었다. 이렇게 두 차례나 말하는데 이것은 그만큼의 확신을 가지고 말하고 있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내가 꿈을 꾸었다. 내가 꿈을 꾸었다라고 하면서 자신의 꿈 그 꿈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신 진짜 계시다라는 그런 말을 확신에 차서 말하는 것입니다. 강한 확신으로 하는 말이죠. 오늘날 이단의 모습들을 보면서 죄송하지만 우리가 배워야 할 것들이 종종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바로 그들의 확신에 찬 외침입니다. 그들은 참을 외치는 것이 아니고 거짓을 이야기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얼마나 강한 확신을 가지고 외치는지 모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다들 크고 작은 경험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옛날에 약 파는 약장수들이 있지 않습니까? 가짜 약을 파는데도 얼마나 확신에 차서 그 약이 진짜라고 말하는지 모릅니다. 다들 가짜인 것 같은데 너무 확신에 차서 말하니까 혹시 진짜는 아닌가 싶어서 다들 약을 삽니다. 요즘은 절대로 통할 수 없는 일이지만 예전에 한국에서 차 사고가 났을 때 먼저 큰 소리 치는 사람이 이긴다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확신에 찬 어조로 당신이 이러이러하게 했으니 잘못한 것이라고 밀어붙이면 상대방이 기가 죽어가지고 그럼 내가 잘못한 건 아닌가 이렇게 된다는 거죠. 사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활하며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이 큰 소리로 확신에 찬 말을 하면 그것이 맞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기 쉽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당시에 남유다에서 거짓 선지자들이 이렇게까지 강하게 확신에 찬 어조로 말할 수 있었던 것은 또한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시는 다양한 방식을 기술하고 있는데 그 중에 꿈으로 계시하는 경우가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일 말씀에서도 본 것처럼 요셉 이야기에서도 바로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시하는 것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펼쳐가는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사무엘서에서는 꿈, 우림, 선지자를 여호와의 계시의 수단으로 말씀합니다. 이처럼 꿈은 고대로부터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수단이었기 때문에 거짓 선지자들은 이 부분을 이용했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정말로 악한 영들이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들을 찾고 있습니다. 더욱더 하나님의 백성들을 넘어뜨리기 위해 정말로 사력을 다해서 우리들을 넘어뜨리려고 한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도적질하여 자신의 말이라고 그렇게 확신을 가지고 말하는 자들이 넘쳐나고 있는데 그들의 확신에 거짓된 확신을 분별하지 못하고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이 또한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거짓된 확신에 빠지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확신이 거짓 선지자들이 외치는 그 확신보다 강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마음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원과 믿음이라고 하는 이 확신이 견고하고 흔들림이 없이 강하게 세워지기 위해서는 날마다 경험하고 체험하는 그 삶을 살아내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오늘 하루를 살아내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뜨겁게 사랑하시는지를 우리가 경험하고 체험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내면서 나에게 주신 그 믿음으로 내가 순종하고 그래서 크고 작은 그 순종의 열매를 그 맺는 일에 힘쓰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구원과 믿음의 확신이 든든히 세워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약속의 말씀에 대한 강한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말씀 위에 든든히 세워져 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거짓 선지자들이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 강한 확신을 가지고 그 무기를 가지고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찬양을 하고 또 기도를 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말씀하시면서 하시는 그 말씀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가야겠습니다. 35절, 36절입니다. 너는 또 말하기를, 너희는 서로 이웃과 형제에게 묻기를, 여호와께서 무엇이라 응답하셨으며 무엇이라 말씀하셨느뇨 하라 하고 다시는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말하지 말라. 즉 어떻게 나아가야 한다는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라면 내가 무슨 말씀이신지 듣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라면 내가 무엇이라도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대답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라면 대답이라면 무슨 응답이라도 내가 듣겠습니다. 어떠한 응답이라도 내가 받아들이겠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걸음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가 걸어가야 할 걸음인 것입니다.
오늘도 이 걸음으로 승리하는 하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와 하루를 시작할 수 있으니 그 은혜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말씀이 없이는 세상의 유혹 앞에서 온전히 설 수 없는 연약한 우리들이기에 불쌍히 여기셔서 말씀 앞으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한이 없으신 구원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믿음이 내 안에서 강하게 역사하고 계심을 확실히 믿어 어떤 거짓 선지자의 유혹에도 흔들림이 없게 하옵소서. 내가 말씀 안에 거하고 말씀이 내 안에 거해서 날마다 내 삶에 말씀에 따른 순종만이, 아멘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새날을 주시고 새 힘을 주시며 새로운 성장과 새로운 성숙으로 인도하시는 좋으신 나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